서울 강동구의 한 콜센터에서 나흘 만에 22명의 확진자가 나와서 서울시가 조사를 해봤더니 사무실 문 손잡이와 에어컨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. 배상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강동구의 한 빌딩 8층에 있는 콜센터가 폐쇄됐습니다. 지난 4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나흘 만에 22명이 감염됐습니다. 콜센터 직원 20명 가운데 16명이 확진됐습니다. 서울시가 감염 경로를 밝히기 위해 콜센터 내부 시설물을 조사했더니 사무실 문 손잡이와 에어컨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. 한 건은 해당 콜센터가 사용 중인 8층 사무실 문 손잡이, 또 한 건은 8층 에어컨에서 서울시 조사 결과 이 콜센터 직원들은 사무실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았고 거리 두기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전문가들은 에어컨과 문 손잡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정도면 콜센터 내부가 이미 폭넓게 오염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. 이제 확진 환자가 여러 명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광범위한 환경 오염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감염이 촉진됐을 거다라는 거 보여주는 거죠. 방역 당국은 사무실과 학교 등 실내에서는 2시간마다 한 번 이상씩 환기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. TV조선 배상윤입니다.